안녕하세요. 이희진입니다. 황금무지개에서 박화란 역을 맡았습니다. 임원은 무슨 임원? 이 회사는 아버지 혼자 이룬 거야. 당신이 김만원이야? 누구시죠? 오늘부터 내가 당신 보스야. 도도하면서도 약간은 허당끼 있는 캐릭터인데요. 아무래도 아버지 회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굉장히 깡있고 좀 그런 캐릭터긴 하지만 또 만원이 앞에서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귀엽고 허당끼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날 구해줬으면 내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고 막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요? 자기가 날 구해줬음. 이제는 목숨은 당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책임을 져야지요. 아무래도 이러시지 않을까요? 이러셨으면 좋겠네요. 저도 좀 짝이 있는 그런 로맨스를 좀 꿈꾸는 스타일이긴 한데 작품에서 아직까지는 시작만 했지 끝을 그렇게 끝내본 작품이 하나도 없어서 근데 아무래도 작가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화란이 초반보다도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바뀌어있는 상황이라서 캐릭터가요. 계속 바뀔 것 같아요. 화란은 그 상황에 따라서 캐릭터가 계속 바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상황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글 많이 올려주세요. 화랑과 만원 사랑 이루어주세요. 2014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일들 앞으로 잘 이루어주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하시고요. 사랑도 돈도 일도 다 대박나시고요. 그리고 황금무지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.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